이 무늬가 양말, 제가 이번에 뜬 양말에 쓰인 무늬거든요. 요 부분이요. 지금 양말은 다른 꽈배기랑 연결이 돼서 요양 옆에 쓰인 거고요. 지금은 여기 단독으로 쓰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아시면 이 꽈배기도 뜨실 수 있어요. 저 밑에 떠났죠?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지금 9호를 만들었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 꽈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선 안뜨기 4호를 뜨고요. 안뜨기 4호를 뜨고 그 다음번에는 이게 가장 가운데 코잖아요. 가장 가운데 코에 오른쪽 코 사이에 있는 이 실을 끌어올릴 건데 지금은 왼쪽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들어 올려서 겉뜨기를 떠야 되거든요. 약간 실은 뒤로 돌리고 얘를 이렇게 겉뜨기 뜨시면 안 되고요. 요 실에다가 요 앞쪽에 있는 실에다가 이렇게 꼬아서 겉뜨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바늘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왼쪽 검지로 눌러서 고정하고 겉뜨기 뜨시면 조금 편해요. 겉뜨기 뜨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코죠. 여기다 겉뜨기 한번 뜨고 왼쪽 바늘에서 빼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 비우기 한번 하고 다시 겉뜨기를 뜨시면 돼요. 지금 4코가 만들어졌고요. 이쪽에 다시 한 코를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는 왼쪽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역시 이렇게 뜨면 안 되고 뒷실에다가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5코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한 코씩 만들어졌고 가장 중심 코에서 3코가 만들어졌죠. 그 나머지 코는 안뜨기 뜨시면 돼요. 안뜨기로 4코를 뜨고 편물을 돌려서 이제 뒷면이죠. 뒷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뜰게요. 겉뜨기 4코를 뜨고 새로 만들어진 코들은 안뜨기 2개, 안뜨기 2개, 그다음에 가운데 코는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그러면은 겉쪽에서 보면 안뜨기로 보이겠죠? 다음 두 코는 안뜨기 2개로 뜨고 겉뜨기 4개. 편물을 돌리고 이번에는 얘네 두 코를 오른쪽으로, 이쪽 두 코를 왼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안뜨기로 우선 두 코만 뜨고, 제가 이쪽 손으로 할게요. 안뜨기가 하나, 둘, 겉뜨기가 하나, 둘 있죠? 그러면 겉뜨기 두 개를 오른쪽 바늘로 찔러 넣어요. 그리고 여기를 꽉 잡고, 왼쪽 바늘을 빼내요. 왼쪽 바늘을 빼서, 다시 안뜨기 두 코만 왼쪽에다 끼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겉뜨기 두 개는 오른쪽 바늘, 안뜨기 두 개는 왼쪽 바늘에 있거든요. 교차시켜서 오른쪽 바늘에 겉뜨기 두 개를 다시 왼쪽으로 옮기고 겉뜨기 두 개를 뜨시면 돼요. 겉뜨기니까 실 뒤로 돌려야겠죠? 겉뜨기 두 개를 뜨고 실을 안으로 돌리고 안뜨기 두 개를 뜨고 가운데 있는 건 그냥 안뜨기 하시면 돼요. 이쪽은 제가 이쪽 손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겉뜨기 두 개가 왼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바늘을 뒤편에 왼쪽 바늘에 안뜨기 두개 뒤편에 꽂은 다음에 여기를 꽉 잡고 왼쪽 바늘을 빼내요. 빼내서 다시 왼쪽 바늘에 겉뜨기 두개
를 끼워서 교차시키고 안뜨기 두개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안뜨기 두개 떠주고 겉뜨기 두개 떠주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는 안뜨기 두 개. 이제 조금 모양이 잡히죠? 편물 돌려서 보이는 거 그대로 뜨시면 돼요. 겉뜨기면 겉뜨기, 안뜨기면 안뜨기. 보이는 그대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겉뜨기가 그러면 다섯 개가 되네요. 5개,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돌려서 원래는 한번 그냥 가고 그냥 뜰게요. 이번 단은 그냥 아무런 뭐 늘림이나 줄임이나 교체 없이 있는 그대로 뜨시면 돼요. 다음 단도 역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 또 겉뜨기. 이번에는 얘를 오므릴 차례예요. 다시 얘 오른쪽에 겉뜨기 두 개는 왼쪽으로, 얘는 안쪽으로 옮길 차례거든요. 아까 했던 거에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했던 교차를 이쪽에서 하고, 오른쪽에서 했던 교차를 왼쪽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서 교차. 겉뜨기 두개 뜨고, 겉뜨기 두개 뜨고, 가운데 한 코는 그냥 안뜨기 하나 뜨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교차뜨기 해야 되죠?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안뜨기 두개 마저 뜨면 돼요. 그러면 얼추 모양이 잡혀가고 있어요. 다시 단을 돌려서 여기서 조금 중요해요. 이 꽈배기의 마무리. 그러니까 보통 겉쪽에서 뭐 이렇게 꽈배기가 되거나 코가 늘어나거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차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준 다음의 안뜨기에서 지금 이게 그 다섯 코거든요. 다섯 코 이게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여기서 모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심 코까지 오른쪽 바늘로 뜨지 않고 그냥 옮겨요. 가끔 이 꽈배기가 일곱 코짜리인 게 있어요. 일곱 코짜리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 코까지 오른쪽 바늘로 뜨지 않고 옮기고 이 상태에서 왼쪽 바늘로 중심 코 옆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 씌워요. 이 중심 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요. 그리고 왼쪽 바늘에 중심 코 옆에 코를 들어서 덮어 씌우고 중심 코를 다시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오른쪽 바늘로 옮긴 다음에 다시, 아이고. 덮어 씌워요. 오른쪽 바늘에 있는 건다 없어졌어요. 중심 코를 왼쪽 바늘로 다시 옮기고, 또 들어서 덮어 씌우면 돼요. 그러면 다섯 코 중에 한 코만 남아요. 원래 한 코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남은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도 겉뜨기로 뜨시면 되죠.
짠. 동그랗게 됐죠? 이거 해보시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